여성 조기 폐경, 치매 진행 35% 높인다. 뇌졸중 발생에 강력한 위험인자로 지목되는 심방세동 환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인지장애 발생에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조기 폐경을 경험한 여성들에서는 치매 발생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15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늦게 폐경이 진행된 인원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발병 시기도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미국 심장협회가 주관한 역학, 예방, 생활습관 및 심장대사 건강 컨퍼런스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책임 저자인 중국 산둥대학 원팅하우 박사는 여성들이 조기 폐경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치매 예방 전략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인지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폐경은 40세 이전에 정상적인 난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당 연령에 속하는 인원에서 최소 4개월 이상의 무월경을 보이면서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한 달 간격으로 2회 이상 관찰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기 폐경은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조기 결핍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중증 질환의 발생과도 직결된다는 대목입니다. 학계에서는 조기 폐경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증상으로는 골다공증 및 심혈관계 질환, 치매 등의 발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60세 여성 15만 3,291명의 건강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령에 따라 40세 이전에 폐경이 발생한 그룹과 40에서 44세까지의 조기 폐경 그룹, 대조군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결과 50세 전후 시점에 폐경을 경험한 여성과 비교해 조기 폐경을 경험한 인원에서는 추후 일부 치매 유형으로 진행할 위험이 35%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조기 폐경 여성들의 경우 65세 이전에 조기 발병 치매를 경험할 가능성도 31% 더 높게 보고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가 조기 폐경과 치매 발생 사이에 밀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트라디올은 다양한 신경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조기 폐경으로 인해 내인성 에스트로겐이 줄게 되면 퇴행성 뇌신경질환과 관련된 뇌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치매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우 박사는 논문을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뇌 노화작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며 결국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극복의 그 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함께하겠습니다.